제작진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던 날 목격한 사실에 대해 물었습니다. 네? 앉으세요. 아주머니! 여기! 어제 통화했던 여자 재민 엄마 맞고요. 그녀 지금 살아있습니다. 그 재민이 엄마라는 여자 제가 잘못했다 말했던 여자입니다. 헤어지고 나서 한 6개월쯤 됐을까? 갑자기 웬 깐나래를 안고 재행하면서 그 여자 재민이죠. 그래서 어른들이 막 서둘러서 결혼식을 했죠. 했는데 이게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한 거예요. 왜요? 데이트할 때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. 뭐 맨날 싸워. 애는 안 보고 거의 매일 집을 나가다 집에 하는 거지. 그래서 말해 6개월 만에 갈라섰어요. 그럼 왜 지민군한테는 그 어머님이 돌아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? 재민이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그랬죠. 아 근데 이 쌍둥이일 줄 알았습니까? 그리고 그 여자가 지 새끼 낳고 애를 하나 벌었다는 얘기인데 네? 이게 얼마나 기가 찬 건지. 아버지조차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운명이 엇갈려버린 쌍둥이. 과연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 같은 비극이 시작된 것일까요?